대구의 메르스 확진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에 퇴원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추가 감염자도 아직까지 없는데 대구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청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39도가 넘는 고열에다 폐렴 증세까지 보이던 메르스 확진자 김 씨는 현재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폐렴도 거의 회복됐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별다른 추가 증상이 없으면 빠르면 다음 주 퇴원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해제 기준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충분히 잘 지켜서 이번 주말 지나면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제까지 없었던 의심 환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 서울병원이나 경기도 평택을 방문했다가 발열 증세를 보인 사람들인데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격리 3명, 자가 격리 100명, 능동감시 348명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시작되는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모든 공연장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 관객은 물론 배우까지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무대와 모든 소품의 방역을 위해 특별 소독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 행사가 만약에 취소된다면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파문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새로 추가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없는 가운데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자는 어제보다 1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